계세요. 안녕. 아, 이건 벗어야겠다.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동네사회 오랜만이다, 그죠? 오랜만이에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막내 사생활 49번째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고 하는 거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아, 목이 왜 잠겼냐고? 아, 어제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아, 자고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사실 어제 이제 제가 아 다음날 분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목소리가 이렇게 잠길 줄은 몰랐어. 목소리가 잠겨버렸어. 걸지 말라 했는데 아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잠겨버렸어. 제가 오늘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스테이가 소리 크게 틀고 들으면 잘 들릴 거예요. 아 그래도 아 얼굴이 엄청 부었네. 맞아요. 제가 머리 커트를 했습니다. 투블럭을 했는데 옆머리는 아예 싹 다 밀어버렸고 뒷머리 앞머리 앞머리가 싹 다 밀어버리고 뒷머리만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런 걸 소위 울프컷이라 하죠. 네. 제가 울프컷을 도전하게 됐는데 아, 며칠 동안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아, 이게 또 화면으로 보니까 또 다르네. 되게 얼굴이 동글동글해 보인다. 아기 늑대 컷? 머리 되게 신기하잖아요. 머리 자르면서 아 제가 그 병지 컷은 해봐도 울프 컷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르면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거울 보고 아 오늘 되게 얼굴이 되게 부었네. 좀 멀리 있어야겠다. 됐다. 그나마 좀 늦네. 병지 컷이랑 울프 컷 차이가 뭐냐고요? 병지 컷은 뒷머리만 기르고 있는 거고 울프 컷은 옆머리는 투블럭으로 하고 뒷머리도 기르는 거. 그게 울프 컷 아닌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 뭐? 섹시해? 응? 아니에요. 어제 숙소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 아, 맛있는 건 안 먹었고 그냥 씻고 기절해가지고 어제 끝나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어제 끝나고 나서 기억이 없어. 아 너무 긴장해서 긴장 팍 풀려가지고 이제 브이 단체 4명에서 브이하고 저 포함 4명에서 브이하고 그대로 잠든 거예요. 차에서 저도 모르게. 저 원래 차에서 잘 안 자거든요. 잠들어 버려가지고 잠들고 숙소 와서 씻고 누웠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네요. 그냥 잠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티는 안 냈지만 굉장히 긴장 많이 했어요. 몇시 일어났냐고요? 그래도 좀 일찍 잠들어서 그런지 한 8시에 깬 것 같은데 8시에 깬것 같아요. 좀 일찍 일어났죠? 이제 딱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어? 목소리 왜 이러지? 아, 어? 아, 티 났어요? 아, 티 났구나? 아, 바지 뭐 입었냐고요? 저는 약간 그 요새 유행하는 그 룩이 있잖아요. 시티보이 룩이라고 그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셔츠에다가 베이지색 바지 이렇게 통넓은 거 입었어요. 시티보이 룩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제가 시티보이 룩을 한번도 안 입어봐가지고 이번 여름에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도전을 했는데 아 근데 어렵네요.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단정하다고요? 좀 단정하게 입어봤어요. 오랜만에. 되게 머리 자르니까 어려 보이지 않나요? 내가 이런 말 같습니다. 아 진짜 어색하다. 아, 좀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머리가 어색하네. 백설 왕자 같았다고요, 어제? 백설 왕자가 뭐야? 백설 왕자? 백설 왕자? 아, 나는, 아, 백설 왕자. 아, 고마워요. 안경도 써달라고요? 아, 그래요. 안경 써줄게요. 근데 이거 샀는데 뭐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은지 모르겠네. 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뭔가 안 어울리네. 잘 어울린다고요? 그래서 좀 껴드릴게요. 지금 머리랑 완전 잘 어울린다고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반바지 샀냐고요? 반바지 샀죠. 청바지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색 반바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어김없이 나타난 홍보 요정 양정. 제가 좀 특별한 걸 받았어요. 이제 스키즈 얘 뭐라 하더라? 이걸 왜 뭐라 하지? 피규어 맞아 피규어. 예, 폭신이 하나 있고요. 되게 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뽀갈이 하나 있습니다. 받았는데 너무 귀엽죠. 우리 스테이는 아마 다음 주에 중차장으로 발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선이 진짜 지금 약간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진짜 보여요. 짠.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건 들티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그리고 이거는 대끼. 대끼는 아직 못 봤는데 귀엽네. 장빈이 온 그 자체인데 귀엽죠? 너무 귀여워. 진짜 창빈이 형이 진짜 닮았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지? 그리고 아마존은 호박이. 이것도 너무 귀여워. 개인적으로 저는 뽀가리가 귀여운 것 같아요. 복신이도 귀엽지만 복신이 제외 제일 귀여운 건 뽀가리인 것 같은데 너무 동글동글해서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저 복신이 빼고는 다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스테인은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니까 기다려요. 나머지 거는 아직 제가 못 받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는데 나머지 것도 안 봐도 귀여울 것 같아요. 안 봐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역시 홍보여정. 맞아요, 제가 스키즈 홍보여정이죠. 짠. 민낯이냐고요? 네, 굉장히 민낯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민낯이에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블프사 얘기해달라고요? 아 그냥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사진이 그 모자이크 된 사진이랑 그 승민이 형 표정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되게 더블프사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이제 분명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이게 아마 닉스 형이랑 한이 형인데 그렇게 셋이서 같이 하게 됐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후사로 해놨어요. 하여튼 그 컨텐츠 보는데 마지막에 너무 웃긴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 된 거. 아 그래가지고 캡처해가지고 후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머리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고요? 좋았던 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못 고르겠어요. 지금 머리도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편하고 깔끔하고 일단은 제가 안 해본 머리를 좀 해봐서 웬만한 거 다 해봐가지고 머리를
어느새 이제 울프커트까지 왔네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렌즈 꼈냐고요? 아니요, 렌즈 안 꼈습니다. 어제 셀카 올려달라고요? 고민해볼게요. 아, 있긴 한데 고민해볼게요. 킹덤 끝났는데 먹고 싶은 거요? 모르겠네. 딱히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먹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게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을까? 오늘 저녁에 한번 저녁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할게 있어가지고 할게 생겨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짧게 하고 가서. 다음에 오면은 더 길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그래도 호주는 하고 가야지. 무슨 호주를 할까? 오늘은 안경 낀거 3개랑 벗은 거 3개 할까요? 좋았어. 무슨 호주를 할까? 아, 오케이. 뭐지? 오케이. 자, 미아트. 머리가 짧아가지고 하트가 잘안 만들어지네.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짧게 하고 가셔서 제가 갑자기 이게 좀 생겨가지고.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길게 하고 갈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